두부 왕국은 왕자가 공주를 찾는 추리 역할극 게임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를 맡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겨진 다양한 캐릭터를 맡습니다. 왕자는 제한된 질문만 해서 공주를 찾아내어 청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왕자 캐릭터 타일을 가져갑니다. 이 사람이 왕자를 맡습니다. 왕자를 맡은 사람은 눈을 가리고 그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캐릭터 타일을 섞어서 한 장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각자 어떤 캐릭터를 맡았는지를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즉, 왕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의 정체를 확인했으면 다시 캐릭터를 뒷면이 보이도록 없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가 눈을 뜨고 질문을 함으로써 게임을 시작합니다. 왕자는 각 사람마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이때 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은 세 종류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주는 어디에 있나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기 정체에 맞게 대답해야 합니다. 공주 팀은 진실을 말해야 하고, 여왕 팀은 거짓을 말해야 하며, 스파이 팀은 진실이나 거짓 중 아무거나 말하면 됩니다. 왕자가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질문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한 명을 골라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끝냈다면, 왕자는 캐릭터 타일 하나를 골라서 청혼을 합니다. 만약 지목한 상대가 공주였다면 공주팀이 승리합니다. 즉, 공주, 왕자, 요리사가 승리합니다. 만약 왕자가 지목한 타일이 여왕이었다면 여왕팀이 승리합니다. 즉, 여왕 대신 호위대장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왕자가 지목한 타일이 엉뚱한 타일이었다면 스파이팀이 승리합니다. 스파이팀은 스파이 그리고 하녀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 캐릭터 타일에 나와 있는 대로 승점을 받습니다. 이제 왕자 캐릭터 타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승점 7점을 먼저 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